오늘은 드디어 딥러닝, 머신러닝, 인공지능으로 주가를 예측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가 예측, 스탁 프레딕션이죠. 주가는 오릅니다, 내립니다. 이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오른다고 선택을 했을 때 주식을 사면은 돈을 버는 거고요. 샀는데 주식이 떨어지면 돈을 잃는 겁니다. 오르느냐, 내리느냐. 야, 이거. 오른다 내린다 이거 여러분도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영웅문이에요. 영웅문.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은요 이 영웅문이라는 소프트웨어, 영웅문 사회 무슨 게임 같지 않아요? 이걸 설치하셔가지고 계좌를 개설하시고 주식을 팔고 사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활용하는 방법은요. 그래서 이 거북이 거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를요. 야후에서 히스토리컬 데이터 섹션을 선택하시면요. 삼성전자 주식입니다. 야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고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같아요. 지금 74,100원인데, 74,100원이죠. 이거 오르고 있는 거예요?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일봉을 볼까요? 지금 기관은 외국인하고 기관은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네요. 외국인은 팔고 있고, 오늘이 12월 월요일이니까 12월 11일 날 외국인이 엄청 팔았네요. 자, 테슬라 한번 볼까요? 요즘 난리라는 테슬라. 1년, 5년. 작년에 테슬라 주식 사셨으면요. 지금 3배예요, 3배. 우와. 테슬라 주식 한번 볼까요? 다운로드 해놓은 게 있는데, 예, 주식 가격 이렇습니다. 개장 가격이고, 높은 가격, 낮은 가격, 회장 가격. 볼륨은 그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터틀 에이전트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불러왔어요. 불러오고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식을 셀링 시그널이 계속 나오니까 이 거북이 투자 방법에 의해서 거북이 찾는 방법에 의해서 터틀 에이전트요. 삼성전자 지금 사지 말아야 돼요. 팔라는 게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조언을 하는 거고요. 테슬라 한번 해볼까요? 테슬라. 테슬라는 어떻게 넣을까요? 실행을 해줘야 돼요. 프로그램 실행을. 테슬라도 사면 안 되네요. 지금 너무 고점이잖아요. 아, 이렇게 막 오른 거예요. 근데 주식의 단점은 이걸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 아무튼 저는 이걸 통해서 음악의 흐름과 변화, 이거의 다음 멜로디를 예측하는 뭐 이런 것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계속 이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주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이 다음에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자신을 못 믿을 때는 컴퓨터라도 믿어야 될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이런 수치를 보여주는 데는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삽입. 차트. 엑셀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하겠지만 이 엑셀로는 그 다음은 안 보이시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오를 거냐 말 거냐 이걸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약간의 프로그램 지식이 필요해요. 이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시면은 21개의 방법
뉴로 에볼루션 에이전트라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구글에서 만든 텐서플로우를 활용하는 거예요. 텐서플로우를 활용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에 대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려면요, 계속 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돈도 버시고 부자 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